Story do Gomes.쇼미더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 재개발 구역에 거주하고 계신 세입자인데요. 갑자기 조합으로부터 나가라 라는 건물 인도 청구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소장을 받고 너무 당황하셔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대로 그냥 나갈 수밖에 없나요? 이사비도 못 받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여기가 이제 재개발 구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법적으로 이주비를 좀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나 받으시는 거는 아니고 조합원은 좀 받기가 어려운데 이제 현금 청산자, 그 분양 신청을 안 하신 분이라던가 세입자분들은 또 이제 이주비 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주비 개요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그냥 이주비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걸 잘 구분을 못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조합원들이 받아가는 거는 이주비 대출이나 또 사업 촉진비나 뭐 이런 형태로 시공사나 조합에서 지원하는 이주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거는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주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조합원 상대의 뭐 이주비 지원 같은 것들을 이제 조합별로 좀 다르고 사업지별로 다르고 그리고 법에 규정된 권리는 아니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금 청산자나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 보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재건축에는 없어요. 재건축에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못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경우에도 좀 협상해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도 이제 이런 관련된 보상에서 사실 이제 그 영업 보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받아서 나가신 케이스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협의를 통해서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고 재개발이나 뭐 토지보상법에 따른 뭐 택지개발 사업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보시면은 현금청산자는 이제 분양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라는 걸 받으실 수가 있고요.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만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아무나 다 주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재개발 사업이 될 거를 예상하고 들어와서 이제 이주비를 받아가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현금 청산 대상자의 경우에는 그 구역 내에 어떤 토지나 뭐 이런 것들을 소유를 하고 계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거를 수용 당하게 되신 분들인 거고 세입자는 뭐 이런 소유 같은 것들은 하고 있지 않은데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여기에 거주를 하신 분들인 거죠. 그래서 요건과 금액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금 청산 대상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세 가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 같은 경우에는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날부터 수용 재결이 되는 날 또는 내가 협의보상을 받고 나갔다라고 하면 협의보상, 이제 계약 체결일 까지 계속해서 소유하고 거주하셨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주정착금은 이제 주거용 건축물 감정평가한 거에 그 30% 정도 받으신다고 보면 되는데 최저 1200만 원에서 최대 240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주거이전비는 이게 통계청의 가구 원수에 따라서 이제 그 평균 가계 지출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2개월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사비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 고실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전부터 거주해서 그 이후에 그냥 이주하면 받으실 수 있는 돈인데 면적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근데 이게 뭐 금액이 크지는 않고 이제 몇십만 원에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남짓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신다라고 하면 이제 총 받으실 수 있는 게 보통 2-3천만 원 정도 이제 이주비로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입자의 경우에는 어떠냐? 이주정착금은 받지 못해요. 이주정착금은 이제 그 사업구역 내 토지나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게 요건이 조금씩 달라요.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당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서 사업시행 인가고실까지만 거주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금액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고실 기준으로 산정한 가구 원수에 따라서 4개월분 가계 지출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뭐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이 언젠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1,500만 원 정도 거의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사비는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 이전부터 거주하다가 그 이후에 이주하신 분들이니까 이것도 한 뭐 몇십만 원에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사이가 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남짓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이제 가족 간의 세입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임대차 계약 가족 간에 체결을 하신 거죠. 이런 경우에 조합에서는 이제 그 가족 간에 체결한 임대차니까 믿지를 못하겠다. 임대차 계약의 진정성을 이라고 해서 그 이주민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최근에는 이제 무상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주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법이 개정이 됐다는 점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게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제 이주비 청구권이 생긴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사실 하급심 법원에서 판례가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퉜었는데 이제 한 지방 법원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취지에 비춰서 무상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가족 간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이주비를 줘야 된다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것도 저희가 수행했던 사례인데 이주비를 받지 못하면 집을 비워줘야 될까? 이게 질문 주신 분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이주비라는 거는 이제 현금 청산자나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주를 하기 위해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주를 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 돈이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은 이제 그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었냐면 이거랑 이제 별개, 그 건물을 명도하고 비워줘야 될 의무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주비를 못 받았더라도 건물을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나면 비워줘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판례가 나와서 대법원에서 정리가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게 사업시행자, 조합이 현금청산자나 뭐 세입자에게 그 인도를 구하려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 고시만 난 걸로는 안 되고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이런 뭐 이주비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줘야 그래야 가능하다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 대해 만약에 조합에서 뭐 주거 이전비나 이주정착금이나 이런 것들을 안 준다라고 했을 때는 명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 잘 인지를 하시고 정확하게 이제 금액을 좀 산정을 하셔서 조합에 청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